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아랫입술의 중요성이라는 강의를 갖고 왔어요. 먼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옆에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자주 올라오는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아랫입술의 중요성,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 바뀌어도 소리가 바뀌고 입도 편해지고 다 편해집니다. 자,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아랫입술을 많이 물을까요? 많이 물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많이 물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금 물어. 이게 아래에서 문 건지 안 문 건지. 제가 팩트 요거 딱 보면 말씀을 드리면 이 있죠? 여기 아랫입술 빨간색 이 입술 있죠? 요 아랫입술로만 아래 이 시야를 이렇게 살짝만 말아주고 그 이상 말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물라는 거죠. 예. 말기는 말게, 빼지 말고. 너무 많이도 말지 말고. 예. 너무 많이 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체가 소리가 너무 두툼해지고요. 너무 지저분해지고요. 조금만 물어야 돼요. 아랫입술을 조금만 물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단은 소리가 좀 되게 편해지고요. 답답한 것도 많이 사라지고요. 훨씬 비브라토도 잘 되고요. 훨씬 더 잘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랫입술을 많이 물어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양옆에 바람새, 아랫입술 많이 무니까 뭔가 이상해. 그쵸? 또 뭐예요? 아랫입술 많이 물면 어떻게 더 아플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물면 나한테 대체 좋은 게 없는 거죠. 텅깅 하기도 좋아지고 아랫입술을 좀 바꿔보세요. 아랫입술 조금만 물어보면 텅깅도 좋아지고요. 비브라토도 훨씬 더 잘 들어갈 수 있고요. 밴딩 뭐 당연한 거고요. 아랫입술을 많이 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그 기준은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기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랫입술을 많이 물었을 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랫입술을 조금만 물자. 아랫입술을 조금만 물면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아랫입술을 조금만 물면 단점이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얘를 고정을 하지 않으면 빡 빠질 수 있어요. 너무 빡 빠지죠? 그럼 빠지게 되면 아랫입술을 말지 않고 부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그냥 바꿔서 이렇게 조금만 물고 불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주구장창 지금 또 불고 계시죠? 주구장창 불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롱톤 워밍업 다시 해서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연주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또 불고 계시죠? 연주곡을.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를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요 사실 뭐 누구의 의사고 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랫입술을 많이 무는데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렇다고 내가 너무 조금 물었다 너무 조금 무는 것도 안 되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요 아래 빨간 입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말하시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딱 보시고 전신 거울이든 손 거울이든 그쵸? 딱 보시면서 내가 아랫입술을 얼마큼 말았구나. 오케이. 그거 연습을 좀 하시면 선생님들 지금 실력이 팍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지금 보신 분들 좋아요 딱 밑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하기 여기 세스폰학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옆에 종 버튼도 띵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색소폰 학교 밴드도 있어요. 밴드도 가입을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가입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요. 뭐 색소폰 학교 뭐 밴드 들어온다고 해서 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저와 이제 직접 이렇게 소통도 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저도 맨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사실 색소폰 학교 밴드에 가입을 하신 좋은 점이 나중에 느끼실 겁니다. 아, 색소폰 학교 밴드를 가입을 하면 굉장히 내가 가입하길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유튜브에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도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